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기인데요. 예, 이 경기가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2대2 혼성 매치예요. 박신 선수는 슈트기가 살사 댄스라고 치는 것 같아요. 김정균 선수입니다. 설규정 선수가 김정균 선수에게 지금 불사. 아, 설규정 선수. 경기 함께하는 니킥 없이 네. 네, 그야말로 오리지널 입식 예, 타격만이 허용이 됩니다. 자, 1라운드는 이제 여성 선수들의 대결로 펼쳐집니다. 박신희 선수와 엘린 킴 선수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아, 하지만 지금 엘린 킴과 박신희 선수의 체격 차이도 엄청나거든요. 네. 보디빌딩 팀이 확실히 지금 체구에서는 거의 뭐 두 체급 가까이 다 큽니다. 네. 1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아, 자, 엘린 킴. 어, 지금은 오, 박신희 선수가 많이 맞았는데. 자, 지금 박신희 많이 맞았죠. 네. 턱이 너무 들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상대를 보고 때리질 못하는 것 같아요. 자, 눈을 감고 지금 박신희 네. 선수 위기입니다. 턱을 많이 허용했어요. 다시 바디 엘린 킴. 백스핀 엘보. 엘린 킴. 오. 쉬지 않는데요. 엘린 킴 다시 들어갑니다. 박신희 선수가 워낙 크고 지금 킥 힘을 들고 있어서 네. 엘린 킴도 막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엘린 킴이 하나 맞았죠, 이번에. 네. 서로 난타전입니다. 박신희 선수도 지금 어느 정도는 예, 밸런스를 잡은 것 같습니다. 박신희는 확실히 체구를 살려서 또 왼손잡이기 때문에 저 왼발 미들킥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아, 지금 오, 맞았죠. 맞았어요. 라이트, 박신희 위기입니다. 자, 박신희가 위기입니다. 라이트. 엘린 킴. 아, 하지만 박신희 스라이트까지. 박신희 투지가 있죠. 하지만 위기입니다. 엘린 킴. 아, 지금은 한 방이 필요한 순간인데요. 아, 힘으로 좀 계속 누르고 있는 박신희 선수고요. 아, 역시 큰 선수기 때문에요. 네. 아, 투지가 대단합니다, 박신희 그래도. 엘린 킴 계속 들어가고요. 이를 악물고 지금 펀치를 날리고 있는 엘린 킴 선수인데요. 박신희 선수도 지금 킥과 펀치 빈도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체급 차로는 거의 여성분 기준으로는 세 체급 차이가 나는 두 선수거든요. 그렇죠. 자, 엘린 킴이 다시 들어갑니다. 네. 다시 레프트. 오버핸드 라이트. 좋죠. 다시 레프트. 다시 원투 들어갑니다. 엘린 킴. 자, 박신희가 다시 위기에 빠졌는데요. 아무래도 박신희가 안면을 활용을 좀 많이 합니다. 네. 박신희도 뭐랄까요, 그 경험의 부족함을 마지막. 자, 지금도 엘린 킴. 숨어 있었던 오른손 주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인트에서는 확실히 좀 엘린 킴이 가지고, 아, 오늘 킥 공격을 가지고 나온 박신이 좋습니다. 네. 다시 라이트, 오버핸드 라이트. 네, 1라운드 지금 여자 선수들의 대결은 마무리가 됐고요. 초반 시작과 함께 어우. 지금 뭐 거의 두 번째 경기에서 하키모토 슈즈와 임진우 선수 1라운드 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네. 대단했습니다. 네. 투지가 또 있고요, 두 선수 모두. 다음은 남자 선수의 엘린 킴 선수의 아, 이 저돌적인 이 타격전. 그리고 일단 고개가 들리질 않잖아요, 엘린 킴 선수. 그리고 이제 2라운드입니다. 남자 선수들의 대결로 펼쳐집니다. 김정균과 설규정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이제 2라운드입니다. 설규정과 김정균. 아, 굉장히 긴장감 넘치거든요. 자, 프론트킥. 김정균 네. 그냥 보디빌딩만 한 선수가 아니에요, 지금. 다시 잽 치고 빠집니다, 김정균. 잽도 굉장히 빠르고요. 네. 지금 어깨 너비의 차이도 상당히 지금 달라 보이는데요. 설규정 들어갑니다. 근접전. 기본적으로 격투기 수련을 오래 한 것 같은 저 설규정 선수입니다. 네. 자,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킥 차주고 다시 들어가는 설규정. 다시 라이트. 김정균 오른손을 넣죠. 들어갑니다. 연타 공격. 설규정. 자, 올려칩니다. 설규정. 케이지에 살짝 그랬던 김정균. 자, 난타전 두 선수. 끝까지 보고 있는데요. 다시 들어갑니다. 아, 흘려냈고요. 네. 설규정 좋았죠. 다시 원톤은 짧았고요. 설규정 끝까지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김정균 몰아칩니다. 자, 다시 라이트 레프트까지 서로 하나씩 맞습니다. 자, 다시 아파트 잡고 짧은 아파트 들어가는데요. 설규정. 오. 인사이드 킥. 다시 라이트. 자, 롤킥 하면서 머리 돌려주면서 펀치 피하고 좋았죠, 설규정. 네. 자, 난타전 들어갑니다. 자, 10초 남았는데요. 다시 킥 공격 살짝 물러났습니다. 라이트. 아, 좋았죠, 설규정. 네. 잽 흘려내면서. 자, 이제 판정 결과 나왔습니다. 자, 정말 엔젤스 파이팅에서만 볼 수 있는 예. 색다른 매치요. 네. 2대2 혼성 매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요 장면 다시 한번 볼까요?
여자부 경기가 굉장히 타격전이 화끈했어요. 1라운드 때 엘린 김 선수가 오버핸드랑 길게 길게 주먹을 참 크게 가져가는 것도 분명히 노리고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단신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오버핸드. 자 지금 설빙 선수의 양쪽에서 멋지는 모습이었고요. 김종균 선수도 참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